싱크홀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나요? 2024년 8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도로가 갑자기 푹 꺼지며 거대한 구멍이 생기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현상으로 두 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죠. 이처럼 땅이 갑자기 꺼져 큰 구멍이 발생하는 현상을 싱크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땅 아래에는 여러가지 구성 성분이 있는데 이중 석회암은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산칼슘은 산성인 물에 녹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나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이 빗물에 녹아들면 빗물은 산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어 석회암과 만나게 되면 석회암이 녹게 되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석회암이 있던 자리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 되는데 이런 공간을 공동이라고 합니다. 공동이 생긴 구역은 위에서 누르는 압력을 점점 버티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땅 위에 높은 건물이 있거나 도로여서 차가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라면 어느 순간 푹 하고 땅이 꺼져 거대한 구멍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싱크홀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석회암에 의한 싱크홀이 발생할 확률은 높지 않지만 강원도 삼척, 충청북도 제천, 단양, 경상북도 문경 쪽에는 석회암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선 석회암에 의한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땅 아래에 물이 흐르는 공간을 대수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수층에 흐르는 물을 지하수라고 하죠. 지하수는 먹는 물로 사용하기도 하며 목욕탕이나 수영장에 물을 받는 용도, 도로를 청소하거나 농업용수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용한 지하수는 비나 눈이 내리면 자연스럽게 채워지지만 채워지는 양보다 사용하는 양이 많아지면 지하수가 점점 마르게 됩니다. 지하수가 마르면 대수층의 텅 빈 공간, 즉 공동이 생기게 됩니다. 지하수는 위에서 누르는 압력을 버티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지하수가 말라 공동이 생기면 역시 땅이 갑자기 푹 꺼져버리는 싱크홀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하수 고갈을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하수에 의한 싱크홀이 발생할 확률은 적지만 지하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든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건 땅 속에 있는 수도관 덕분입니다. 물은 수도관을 타고 흐르는데 사용하고 사용하다 보면 수도관이 점점 낡아 작은 균열이 만들어집니다. 균열 사이로 물이 새어나오면 주변에 있는 흙과 합쳐져 흐르게 되고 또 어떤 흙은 균열을 타고 수도관 안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수도관 근처에 흙이 사라져 공동이 만들어집니다. 공동 이후의 상황은 이제 다 아시겠죠? 바로 싱크홀입니다. 싱크홀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흐르고 흙이 사라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천천히, 아주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그 과정이 이루어지다 압력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도관이 전국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80에서 90년대에 만들어져 지금은 많이 낡은 상태라고 합니다. 즉 수도관에 의한 싱크홀이 언제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싱크홀은 낡은 수도관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표2가 레이더를 통해 땅속에 공동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곳은 수도관을 고치거나 흙을 다시 채우는 식으로 대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